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치수 기입을 통하여 스케치 프로파일을 수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구속 조건을 통하여 스케치 프로파일을 상대적인 조건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케치 치수 기입. 두 번째, 스케치 구속 조건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스케치 작성과 수정 명령 일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작성한 스케치 객체를 수치적으로 제어하는 치수 기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보기 전에 이 인벤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또 왜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지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길이나 너비, 두께 등 물체 크기를 의미를 하죠. 인벤트에서는 스케치 객체 그리고 형상 등을 수치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벤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3D CAD 프로그램에서 치수 등을 활용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이 무엇이길래 이 치수가 필요하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얘를 또 알기 전에 인벤터에 대해서 또 아셔야 돼요. 인벤터는 특징 영상 기반 모델링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특징 영상 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스케치 시작 하고선 작업 평면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모형 검색기에 스케치 1 하고선 현재 작업이 들어오죠. 그 이후 작업은 아직이지만 그 작성한 스케치에 두께를 주겠다 아니면 얘를 회전시키겠다 하는 작업들도 실행을 한다면 모형 검색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형상들을 구축하는 최소한의 작업의 단위를 피처라고 하는데요. 이 피처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면서 만드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특징 영상 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할 때는 형상 구축 정보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개 변수에는 치수, 그리고 함수, 방정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빠르게 연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자의 작업 효율도 함께 향상이 될 겁니다. 이 파라미트릭 모델링 기법에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 모든 형상 구축 정보에 관계성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설명드리자면 A가 커질 때 B도 함께 커져라 라고 하면 A 값이 커질수록 B 값도 함께 커지게 되겠죠. B는 바꾸지 않고 A만 바꿨는데도 B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A가 작아질 때 B는 커져라 이런 식으로도 관계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러한 장점을 모르고 있다가 어디에서 발견을 하냐면요, 제작 단계에서. 항상 설계적인 미스가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때는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아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치수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걔랑 관계성을 가진 다른 형상들도 연관돼서 바뀌어요. 그래서 모델 전체를 재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기법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이고요.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예요. 이 파라미터 안에는 함수, 방정식 뿐만 아니라 치수가 포함되어 있죠. 이 치수가 왜 중요한지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형상을 작성할 때도 항상 이런 수치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를 작성할 때 이 형상뿐만 아니라 얘가 위치한 위치 관계 정보도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벤터 화면을 넘어가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벤터 화면이 실행이 됐다면 저희는 가장 첫 화면인 홈 화면에서 부품을 클릭해 부품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다 되었다면 위쪽에 있는 2D 스케치 시작 또는 단축키 S를 눌러서 명령을 실행하여 줄 거고요. 임의의 평면 하나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XY 평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작업 공간 안으로 이동이 됐다면 치수는 위쪽에 있는 구속 조건 패널의 가장 앞부분에 커다랗게 있는 아이콘 얘를 통해서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얘를 기입할 스케치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스케치 객체를 먼저 작성을 해줄 건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작성 툴 대부분은 작성을 할 때부터 그 입력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중심점 원이죠. 원을 실행한 다음에 제가 이미 한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정한 점은 원의 중심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아직 두 번째 점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어떤 숫자랑 단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 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치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클릭을 한다면 아 미리 보였던 그 대략적인 그 값으로 네, 이 원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다시 하나 원을 그려볼게요. 중심점 지정하고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10이라고 숫자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ESC 버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할 거고요. 두 개의 차이점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원은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마우스를 바깥으로 움직여서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치수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중심점 지정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마우스도 바깥으로 이동한 것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를 클릭한 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입력한 정확한 값이 치수로 표현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할 때부터 이렇게 입력한이 있다고 하면 그 값대로 객체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객체처럼 치수를 미처 기입하지 못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치수 명령을 활성화하여 원의 중심이 아닌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의 집합 이 선 클릭 후 치수를 기입할 위치를 한 번 더 지정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값 똑같이 10을 입력을 해볼까요? 10을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 10이라는 크기에 맞게 이 객체도 함께 줄어들죠. 그 작성할 때부터 값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직사각형이에요. 원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값 딱 하나의 정보만 있으면 되죠. 근데 직사각형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정보가 필요해요. 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래야지 사각형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 실행을 할 거고요. 똑같아요. 이미 한 점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 할게요. 첫 번째 점에서 저는 두 번째 점까지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움직였죠. 이랬을 때 저는 아직 두 번째 점을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치수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저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간혹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개 다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값을 줄 거고요. 얘네들 위치 전환 내에서 기입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활성화되고 있는 가로 방향 길이에 대해서 15로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를 한 번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으로 입력한 입력란 옆에는 이렇게 자물쇠가 하나 생겨나요. 무슨 뜻이냐면 입력한 이 15라는 이 값을 고정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뭐 여기도 똑같이 1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엔터. 그러면 객체가 좀 겹쳤네요. 이렇게 15라고 하는 정사각형 작성할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치수가 불필요하다 하면 클릭 후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치수가 필요하다 하면 이 치수 명령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의 위치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고 이 선의 방향을 포함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수 명령 활성화 한 후에 수직선 한 번만 클릭. 마우스는 우측으로 이동해서 한 번 더 클릭할 건데요.
치수를 기입할 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2022 버전부터는 가운데 중간점 얘가 활성화가 된다고 했죠? 얘를 피해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피해서 이 선만 클릭해서 우측으로 이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편집하는 방법은 바꾸고자 하는 치수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값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앞서서 이 치수도 다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치수를 더블 클릭해볼게요. 지금 이 15라는 치수는 D2라고 하는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쵸? 또 옆쪽에 있는 10은 D4라고 하는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요. 저는 이 값을 수정을 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건데 얘보다 5만큼 큰 치수를 기입을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20 입력을 하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값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5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려고 봤더니 마우스 옆에 이렇게 FX하고서 함수 표시가 나타나고 있죠? 클릭을 하면 이 입력란에 뭐가 들어와요? D2라고 하는 얘의 정보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5만큼 크게 한다 했었죠? 그러면 D2 이 값에다가 나는 플러스 5를 더한 값을 얘한테 적용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 fx 하면서 함수 계산식 의에서 20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수치만 입력을 해도 되지만 방정식 또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한다, 뭐 선에 대해서 그 방향을 포함해서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 오픈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두 번째 있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네, 스케치 치수 비교 파일을 오픈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제가 준비해놓은 샘플 파일이 오픈이 되었죠. 얘에 대해서 치수를 마저 기입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편집을 위해서 우리 모형 검색 기창에서 스케치 1번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성할 때 얘네 두 개를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조건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작업평면 안으로 들어오면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상태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스케치 작업창에 화면 표시를 제어를 해주는 명령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볼 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 모든 구속 조건 표시하고선 F8하고 나와있죠. 단축키가 F8번이에요. 그러면 치수 외에 수치적인 정보가 아니라 상대적인 조건으로 이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인 구속 조건 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8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상 뭐가 보여요? 네, 이렇게 치수가 아닌 어떤 아이콘이 보이고 있죠. 얘네가 수치적인 정보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 형상을 제어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속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얘네가 같은 조건이란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 더 볼 거예요. 뭐냐면 이 객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도 마찬가지로 상태 막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모든 자유도 표시 얘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만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화면상에 빨간색 화살표가 보여요. 봤더니 얘가 회전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구나. 얘는 상하좌우로 다 움직이는구나 하고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표시를 해주고 있죠. 보니까 자유도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크기만 좀 다를 뿐이죠. 맨 조건이 같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방금 표시했던 항목들은 다시 숨겨줄게요.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 세로 방향 길이는 15 얘도 15로 갈 거예요.
요 가로방향 길이는 20으로 갈 거예요. 다만 치수 기입하는 방법만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활성화할 거고요. 여기 있는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동일하게 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거예요. 그래서 얘 중간점을 피한 선 객체 이미 한 점을 클릭, 우측으로 이동해서 치수를 기입했고 한 점 더 클릭. 그래서 이 값은 15다 하고 우선 입력을 해줄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점을 피해서 이 선 위치상 이미 한 점 클릭,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이 값은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해줄게요. 그러면 입력이 끝났어요. 이번엔 위쪽에 있는 이 객체 치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이 15라는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 이 객체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과 이 선, 마주보고 있는 이 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포함해서 치수를 기입해보도록 할게요. 치수 클릭하고 위에 선 클릭, 아래 선 클릭. 마찬가지로 중간점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한 점 더 클릭하면 15. 값은 동일하게 간다 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도 점을 피해서 선상 어딘가 한 점, 우측에 있는 선도 한 점. 그래서 아래쪽으로 똑같이 2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은 값은 동일해요. 값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얘네 둘 다 우측 상단에 있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보라색이었는데 위쪽에 있는 사각형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바뀌었고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그대로네요. 그쵸? 그러면 자유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도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었죠. 자유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은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뭔가 회전한다고 하는 자유도가 표시가 되고 있고 또 이동하는 자유도도 표시되고 있네요. 근데 위에는 자유도가 하나도 사라졌어요. 그쵸? 자, 치수 기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때 양 끝점에 대해서 기입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 가지는 방향성은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얘의 길이는 15로 고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길이는 변형이 일어나고 회전도 하겠죠. 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다 보니까 이 점의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점의 방향을 정해주려면 각도 치수가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럼 위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 저는 여기 끝점이 아니라 이 선을 선택을 했죠, 두 개가. 그러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향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 얘에 대한 거리값과 방향까지 모두 포함해서 치수가 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안전하냐면 얘가 더 안전해요. 점과 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것보다 선과 선 또는 선과 점도 돼요. 조금 방향이 하나가 없을 뿐이죠. 기입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이 까맣게 표시가 되는 경우 완전 구속됐다 라고 저희는 말해요. 그리고 보통 설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완전 구속된 상태로 설계를 합니다.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치수 기입 다 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명령을 적용을 할 건데 적용하기 전에 제가 실수로 이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했거나 또는 이 점을 클릭해서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얘는 완전히 그 위치랑 형상에 대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래쪽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실수로 선을 잡고 움직이거나 점을 잡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스케치 평면이 아닌데도 이 스케치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수로 조금만 틀어지면 얘랑 연관된 작업들도 같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모델도 재생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치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구속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치수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치적인 정보가 아니라 객체가 가지는 서로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고 위치 관계를 정의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로 볼 거고요. 신속 조건 도구 막대에서 열기 버튼을 오픈하여 구속 조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도 까만색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속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보이는 치수는 많지만 스케치 구속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치수를 추가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구속 조건만으로도 얘를 완전히 구속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1번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평면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수가 많은데 형상 구속이 아무것도 안 됐다니 좀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보면 좋은 게 얘가 지금 어느 공간상에 어느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성되어 있는가, 얘의 위치 정보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치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서 봤더니 이 선 길이에 대한 정보들은 하나하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얘가 그려진 공간상의 좌표,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위치를 먼저 정의를 해줄게요. 왼쪽 아래 끝점은 우리 원점 있죠? 원점에 딱 붙여서 일치시킬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구속 조건의 첫 번째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이고요. 얘는 점에 대한 구속입니다. 점과 점 또는 점과 선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점과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객체 왼쪽 아래점 그리고 원점 클릭을 하면 딱 일치해서 붙어요. 점과 선을 클릭하게 되면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객체죠. 특정한 점과 딱 붙는 게 아니라 그 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점이 타고 움직입니다. 일치를 했다면 ESC 버튼 클릭해서 종료해 줄게요. 이번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선, 얘가 기울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딱 여기처럼 일직선상으로 위로 향하게 하고 싶어요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줄 수가 있어요. 밑에 가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평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각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양 끝점에 대해서 수직하라고 바로 명령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수직 구속 조건입니다. 얘도 점에 대한 구속이에요. 어떠한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의 양 끝점, 이 점에 대해서 점끼리 수직하게끔 정렬해라 하고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구속 조건 실행하여 왼쪽에는 수직선 클릭을 할게요. 일단 클릭하기 전에 보게 되면 위쪽으로 점점점 선이 나오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하면 딱 일직선으로 갔죠.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점에 대한 정렬이니까 점끼리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이 점과 여기 있는 끝점을 수직하게 이렇게 나란히 정렬시킬 거예요. 일치하면 딱 붙게 되겠죠. 근데 수직으로 하게 되면 점과 점 클릭하면 이 점이 수직하게 딱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점만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같이 수직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왔다 갔다 형상이 제어가 되겠죠. 또는 여기 있는 직각 구속 조건을 주셔도 돼요. 어떤 경우냐면 기준이 되는 수평선 또는 또 다른 이런 사선이 있는 경우. 그래서 직각 구속 조건 이용해서 두 개의 선을 클릭을 해줄게요. 제가 지금은 순서 상관없이 클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먼저 클릭한 객체가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순서 상관없이 클릭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객체들이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선택을 해도 걔가 움직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얘도 직각을 통해서 딱 구속을 했죠. 이번에는 수평 구속 조건을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에 대한 구석입니다. 자, 양 끝점에 대해서 아, 수평하게 정렬해라. 이런 구석 조건이거든요. 자, 클릭한 다음에 어디 어디 줄 거냐면요. 일단 이 선을 수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수평 구석 조건 이 선, 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 주세요. 자, 선을 클릭하면 선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가이드 표시가 나타납니다.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줄 거냐면요. 이 선을 자꾸 움직이면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이 끝점에 대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어디다 고정을 해줄 거냐? 여기 있는 호의 중심과 수평이 되게끔. 그래서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점과 점 클릭해주면 되겠죠. 또는 이 경우는 아까 일치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수평 구속 조건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볼게요. 자, 일치 한번 해볼게요. 일치 실행하고 점과 이 선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죠. 이 점이 이 선상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같은 구속 조건인데요. 반지름과 같이 이런 크기 또는 선의 길이와 같은 이런 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끔 구속을 해주는 명령입니다. 같은 실행하고요. 저는 여기 있는 호와 여기 끝에 있는 호를 동일한 크기로 맞춰줄 거예요. 여기 땡땡 표시 보이시죠? 다 넣었으면 예스시. 자, 또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이 원은 잠깐 이동시켜 볼게요. 이 호와 이 선이 만나는 이 끝점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움직여보면 얘가 딱 각져 있죠. 그래서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하도록 구속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해서 선과 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자동으로 정의가 되겠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얘에 대한 또 위치를 주면 되는데요. 원에 대한 크기는 있어요. 근데 원의 이 중심에 대한 위치가 없죠. 이 위치는 두 가지 방법을 줄 수 있는데요. 원과 같은 객체는 되도록이면 이게 동심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일치로 해서 각 중심점을 일치시켜도 돼요. 자, 일치로 하게 되면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게 되지만 동심으로 하게 되면 호 또는 원의 선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얘랑 얘랑 ESG 이런 식으로 지금 추가적인 치수 기입이 없었는데도 모든 스케치가 까맣게 완전히 구속이 됐죠. 또한 스케치 작성 시 완전히 구속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치수가 여기 하나라도 없다 하면 한 개의 치수가 완전 구속할 때 더 필요하다라고 바뀝니다. 치수를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모양 검색기 스케치 보시면요. 이 스케치 앞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각형에 왼쪽 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압정이 하나가 퐁 박혀 있습니다. 이 압정이 있는 경우 완전히 구속된 스케치란 뜻이고요. 얘가 없으면 어딘가 치수가 부족하거나 형상이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은 나머지 구속 조건은 향후에 예제를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